지역분. 뭐해? 날복 실패. 일진. 라가블린. 가보사. 오리엘쿤, 조남 내면의 평화. 조남이 점점 싫어지는데, 똥카 된 것 같은데. 왓챠카드 똥카드 아닌 게 뭐야. 개인기도 아마 리워크 될 것 같은데. 뒤처리 배결. 현실 속이기. 땜, 케첩. 아이고 이런. 아이고 이런. 잠금. 킹금 땡마. 존엄 부복 괴력이. 칼비지 카드들. 운명 괴력이 정도면 그래도 양호한 카드 아닌가. 금강정. 가르기.
내가 슬라이브는 참잘 잡아. 현실 지배. 현실 지배도 똥같아. 기적을 세장 가져옵니다. 똥쳐. 슬라임에게 강함. 격분 한 방에 새 떨어뜨리는 거 개꿀이네. 저지. 옆에 불 많이 보자. 엘리트로 꺾을 수도 있고. 세상에, 이게 핸드냐? 현구만. 오기적, 오기적. 큰일 날 뻔했다. 충돌 강타. 아, 이거라도 써야 되나? 살려면. 트랜섬. 19방어. 48대. 아, 소스. 뭔 사용성고도 아니고 딜이 저렇게 세냐? 어서세요. 음식물 수준. 와플이다. 현실 개척이다. 가방까지. 룬 킹간 면치. 천신. 이 캐릭터는 왜 이렇게 드루가 없는 것 같지? 아니, 카드풀을 보면은 분명히 얘가 드루 제일 많은데, 근데 굴려보면은 드루 존나 없어.
드루가 없는 게 아니라 쓸 카드가 없는 거였나? 장난감 뱅기 펜카. 더 많은 드루. 이게 천신이 나오네. 오우야. 도가리다. 벨튜드르기도 나왔네. 벨튜 넣으면 또 드루 모자란 거 아닐까? 근데 결국에 장법이든 벨튜든 하나는 넣어야 될 거 아니야? 강화 카드 좋은 말로 할 때 집는 게 낫지 않을까? 뭐야 이게? 수비 카드 왜 다 밑에 어디 처박혀 있다가. 아, 현실 집에 진짜 쓸모 없네 이거. 표창, 분괴, 대결. 취약 걸 거 넣어놓을까? 분괴? 영채와 세장, 도갈도 있다. 독채와 충돌강타 일찍 빠진 거는 좀 아쉬운데. 서슴했네. 교훈이 그렇게 좋은가?
킬각이 나오나 안 나오나? 안 나오는 것 같은데? 드로 한번 보고. 에서 포션 먹으면 킬각인데. 안 먹어도 킬각이 나오나? 나온다. 아, 안 나온다. 안 나오네. 염원 말살검. 염원고. 챔프 트롤라베. 챔프. 교훈 해봤네. 손절 나온 건 좋다. 아, 또 달팽이야. 아, 게임 더럽다. 끔찍한 골을 당할 뻔했군. 현두미 새끼들. 뭔 소리야? 불건전하시네요. 손절. 교훈가 기다려볼까? 교훈 되게 있지? 아예 볼수 있을 때는 보는 게 낫지. 아, 서지기는 잠도 없나. 아니 뭐 짖을 일이 뭐 있다고 저렇게 짖는 건지 모르겠네. 보호. 보호 더프는 왜 먹었을까? 드로우도 안 달린 똥카드. 교분각이 포식각이죠. 어서오세요.
허비의 세력. 황금 눈. 예측할 때마다 두 장 추가로 뽑습니다. 지금 뒤지게 생겼는데 저딴 게 중요한가? 깡깡깡. 병기적 존엄 턱턱턱. 턱벌레가 사라지는 맛은 마요. 마요도 도움 안 되지 않을까? 아, 소스. 영체가 하나 남아있으니까 이런 내 영치와 펜카 첨타 평가원. 이 정도야 괜찮죠. 천신 딜 짱세.
잡혔는데. 이걸 못 잡네. 이럴 수가. 와, 교훈 얻었다. 전투차인가? 있어야 딜이 좀 안 모자라겠지? 아, 카드. 왜 이렇게 세냐? 교훈 갖고 볼까? 위험하지 않을까? 볼 수 있겠다, 교훈각. 수비 강화. 전투장가. 전투장가는 한 장이면 되지 싶고. 전투찬과 수비 버전 있으면 좋을 것 같다. 엥? 교훈각이네? 버렸네 근데? 띠용. 아, 여번으로 돈이나... 그러나 여번도 나오지 않았다. 내다버린 교훈각. 아니! 나왔다. 현실집에 가지각 나왔다. 아니 뭔 미친 격분만. 야,
이런. 야, 이 실수했네. 되게 쓸데없이 맞았다. 가르기까지 다 강화했네. 신성 미쳤습니까, 쇼반? 신성은 필요가 없어요. 드림캐쳐? 포션은 사야될 듯. 다 쓸까? 기적 강화하게 신성도 괜찮긴 하겠다. 근데 신성으로 기적 강화한 다음에 가지로 나온 애들 강화 200원의 값어치는 없는 것 같아. 짠. 시간의 모래 이제 필요 없어 빈다. 가지도 있고 전투 참가도 있고. 아하. 으아. 나 저거 안 샀네. 아, 달팽이 싫어. 달팽이 약간 좀 발작 일어날 것 같다. 야, 이 미친. 다 어디 갔어? 영채가 다 어디 갔어? 야, 여번 왜 드로우가 안 되냐? 아, 드로우 감소구나. 아, 개반대 진짜. 아, 달팽이 너무 싫다 진짜. 야, 이거 아, 엿 같은 달팽이. 달팽이 흐접색. 야, 내 회복 포션 아깝다. 근데 너무 아깝다. 바퀴벌레 같은 것도 엿 같아서 죽이지 않나요? 리스크는
으리석은 놈. 헌신? 기다려봐. 지금, 어? 헌신이 나설 때가 아니라고. 헌신 써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바퀴벌레한테 사과하는 건 좀 아니지 않을까. 네, 이번 턴에 킬각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역체화 못 뽑나? 아이고, 못 뽑았다. 흠. 하, 아, 뭐야, 이거. 풀어줘요, 이거. 아, 이거. 아니, 선생님. 압축 풀어줘요. 압축 해제해줘요. 아니, 알집으로 압축했나. 압축이 안 풀리네. 현집. 내 잠금. 영절 한번 갈길까? 뭐야 저거, 너무 세요. 영체화 맨 마지막 장에 있네. 내 대행마. 격분을 쓰면 킬각은 잡겠지만, 일단 좀 아끼자. 와, 위모 나왔다.
하위 모 맞춰 겁나 세겠다. 헌신 또 나왔어? 잠금 나왔다. 야, 되게 세다. 왜 이렇게 세지? 아니, 근데 창방심장은 영체와 빨리 못 잡으면 답도 없겠는데. 포션, 드로우 포션 이런 거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멤버십 카드. 역겹네. 병기적. 개몽? 장법? 현실 속이기? 제거하고 속도 포션 살까? 암브로시아 3코스트인데 별로 필요 없지 않을까요? 하긴 이거 있으면은 분화 없앨 때 쓸 수 있긴 하겠다. 아이 미친 저거 왜 자꾸 대액 맞춰 턴에 나와서 다 날려먹냐? 아이 들어오 꼬라지 마라 진짜. 넌 왜 또 나왔어? 랑월님 반갑습니다. 마술 칼날. 마술 칼날. 네, 봐요. 병기적을 여기 썼을까? 자, 심장에서 쓰는 게 낫지 않을까? 하긴 뭐 심장에서 저거 뭐냐? 영체화 못 뽑으면 뒤지는 거지 뭐. 아니 현실 집에 이 양반이 진짜 아니 뭐 엄벌 플러스 3이라도 해주시던가요. 힘들다. 수집 쓸걸. 이 고스트 공짜인데. 왜 이렇게 세냐?
비단병. 와, 현실집에서 더 나았다. 어떻게? 이럴 수가. 야, 마지막에는 그래도 카드 잘 주네. 아니야, 아직 모른다. 아, 이런 저저저저 휘갈김이다. 여번은 힘 올려야 될 것 같은데. 영생 저거 쫓겨오르는 거 답도 없다. 집에 나 없지? 여기서 암브로시아 빨고? 집에? 아, 나 근데 이거 영체와 잠금 쓰면 빠지는지 안 빠지는지 기억이 안 나네. 지옥불 싹 쓸어버려? 깨겠는데 영체와 쓰고 아이 라그 먼저 아이 대액마 껍질 좀 까줘요. 아 이거 뚜껑이 안 따지네. 전신의 영상. 전신이 여기까지 와서 쓸모가 없을 줄은 몰랐네. 전지벌 벨티 해도 저거는 못 뚫지. 잠금 나왔다. 깼네 그러면. 아니네. 착각했다. 영세와 뽑아줘. 수고. 아 뭐야, 대액마 껍질 까줘요. 아, 이걸 이렇게 이기네.
뒤처리. 사기 쳤네. 현실 집에 똥카드 주제까지 나오니까. 현실 집에 가지가 장난 아니네. 캐릭터 자체가 기적이 많아가지고, 기적 시너지도 좋고. 숭배 카드에 왜 가지가 그려져 있는지 알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와우.